지난 6일 출시된 한 스마트폰 게임이 출시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화면만 보며 무리를 지어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기이한 모습이 포켓몬 고라고 하는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니와이드 샌프란시스코 통신원 전승일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증강현실 게임 신드롬으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로 늦은 밤까지 거리가 북적입니다. 게임하려고 나왔고요. 네. Like walking a little bit doesn't really get you very much, but you actually run into like a lot of people playing the same game, and you kind of talk a little bit about like what's going on. So that feeling like you're actually training is probably the biggest difference. 이 특정 지역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는 이 게임은 하루 이용자 수가 1억 4천만 명에 달하고 출시 이틀 만에 시가총액 8조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바로 제 옆에 있는 바로 이것이 한 외국에서 선풍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속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전국에서 바로 이곳 속초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속초로요? 예, 자, 시원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곳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있는 사람들, 바로 포켓몬 고를 하기 위해 일부러 속초로 온 게임 유저들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네. 혹시 이것 때문에? 예,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오는 거. 이거를? 예. 아, 근데 그래요. 처음 깔았다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현재 서비스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서울에서는 이제 제한된 구역으로 나와 여기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포켓몬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지도맵이 기반인 게임인데 국내법상 지도 데이터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서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GPS를 사용을 해서 그 위치를 표시를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 터가 보여지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 지역이라든가 혹은 외국물의 어떤 반출 부분 때문에 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마름모꼴 형태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한하는데요. 자, 테두리를 벗어난 속초 인근 지역은 국외 지역으로 인식이 돼서 게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속초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저 올 때도 면진해 갖고 왔는데 예. 거기 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기현상이래요. 이 정도가 학생이었는데 평일이거든요. 내리면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타면서 게임 뭐 포켓몬스터인가 뭔가 게임 때문에 온다고. 평일 날인데 이렇게 많지 않은 날인데 원래 이렇게 많네요. 당황스럽죠. 네, 자, 예상치 못한 관광객 특수를 맞은 속초시는 게임 유저들을 환영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게임 때문에 왔는데 이제 숙소를 하룻밤 이제 잡으려니까 호텔 비용은 얼마냐 맞냐 무조건 적냐, 오거든요 우선 이런 분위기 해가지고 갑자기 뭐 게임한 사람 남는 요소 상관없이 그냥 막 몰려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하지만 열풍처럼 번지는 이 게임 속에는 위험도 숨어 있었는데요. 있겠죠. 이게 계속 걸으면서 잡아야 돼요 이거를? 네, 걸으면서 잡아야 돼요. 포켓몬이 그 지역에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게임에 너무 몰입했을 경우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에 너무 몰입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인사사고를 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버 해킹이나 특정 장소의 위치를 공유함으로써 범죄를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포켓몬고 열풍이 가장 심한 미국에서는 캐릭터로 사람을 유인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검거한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런 일도 있어요. 네. 아까 이게 포켓몬이 떠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차도 오더라고요. 이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주변 그게 좀 안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게임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